수가 있고요. 자신 있게 뜨는 모습이 좀 예, 경쾌하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은 시간을 봤어요. 박혜인 선수가 정말 먼 거리 마무리를 하면서 35-29. 자, 그리고 여기서 또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뭐 턴오버나 이렇게 나오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김민정과 심성우 약간 뭐랄까요 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뭔가 자꾸 밀리고 맞습니다. 있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. 들어옵니다. 박혜진 다시 던집니다. 박혜진 연속 득점. 누가 좀 말려줘야겠는데요. 엄청납니다. 박혜진 선수. 자, 이 코트에 또 박혜진 선수가 완벽히 슛감을 찾았습니다. 김민정 그렇죠. 자신있게 석점 많이 흔들렸습니다. 저 공이 링도 맞지 않았지만 안 던지는 것보다는 한 10배 그렇죠. 낫습니다. 네. 1분 30초 안쪽의 시간입니다. 이 코터 점수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. 챔피언 결정 2차전 박혜진 김정은 샤크각 6초 끌고 들어옵니다. 이명희 쪽입니다. 던집니다. 이명희 득점 성공입니다. 이명희 김정은 박혜진 위기를 즐기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요 비교가 더 되네요. 네. 이렇게 되면 도대체 누구를 막아야 할지 KB스타즈 선수들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. 자, 10점 차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로 벌어졌습니다. 지금 수비가 변형이 돼서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조차도 지금 행동스러운 KB 선수들입니다. 던집니다. 강하정 리바운드 박혜진. 우연행이 경기가 잘 풀릴 때 그 패턴, 그 수비, 그 공격이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보세요. 지금 김영희 선수 본인이 센터도 아닌데요. 가운데서 상대에 아주 기습적인 헤딩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샤클락 5초 남았어요. 이번에 쫓기는데요. 볼까요? 슛찬스 만들 수 있을까요? 던집니다. 김정은. 자, 이번엔 샤클락에 걸렸습니다. 17.6초가 남았습니다. 10점 차. 아직 네. 뭐 시간 많기 때문에 일단 많은데요. 점수를 네. 최대한 좁히면서 전반전 컨디션이 가장 중요해요. 3쿼터, 4쿼터가 충분한 네. 시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KB 선수들이 현재 발길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. 원샷 플레이 중요합니다. 이번 득점이 전반전 마무리가 KB 스타들은 정말 중요합니다. 5초 안쪽의 시간. 시간 떨어집니다. 들어가야죠. 박지수 쪽입니다. 2초. 몸 부딪히면서 뜹니다. 득점! KB 스타즈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코트 아주 팽팽하게 시소 경기를 하다가 아주 정말.